때는 바야흐로 2017년 7월 17일 손상화 편은 갈수록 많아지고 해마다 버려졌다가 다시 찍어내기를 반복하는 지폐들을 한국은행이 계산했으니 그 액수는 오르만 자그마치 침수의 습기에 화재까지 겪고 사람들의 잘못된 보관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네 지폐들 되시겠다. 그러나 우리들이 보관에 달리해 지폐는 냉장고가 아니라 은행으로 보내고 메모지 대신이라며 낙서하지 않고 꼭 펴서 지갑에 넣어다닌다면 매년 몇 조나 되는 엄청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. 돈으로 돈을 아끼는 습관. 우리들의 노력으로 소중한 돈을 아껴보자. 아껴보자.